네,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에 폐장 한동훈 7월 전대 출마 불가 위기 보수를 구할 인물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허민 정치 카페에서 한동훈 조기 등판론이라는 것에 여 총선 참패 윤은 7 한이 3 책임론 윤 대통령이 7개, 한동훈이 3개, 7대 3 책임론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조기 등판 반대론자 자숙과 성찰이 먼저, 윤, 근본 변화 없으면 한 즉각 복귀론, 급부상 가능성, 수도권선 홀로서기 관측도, 라는 기사입니다. 반성의 시간이냐, 조기 복귀냐, 그래서 22대 총선 직후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는 7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한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지금은 폐장으로서의 자숙과 성찰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 역시 거셉니다. 찬반 논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 엿새 만인 지난달 16일 비대위원장을 지낸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데 이어 3일은 총선을 함께 뛴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1일에는 서울 강남 도곡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캐주얼 차림으로 통화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에 도전한 손석준 경기 이천 의원은 라디오 출연에서 본인 의지에 맡겨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충청 지역에 당선된 의원은 기자에게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과 보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동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다선 의원 출신인 보수 원로 B 씨는 선거 패장인 한전 위원장이 이 시점에 당권에 도전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서울 강북 지역에 도전한 낙선한 CC 전 의원도 그분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숙려 기간도 없이 복귀한다고 하면 좋았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게 한동훈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그렇죠. 회장 한동훈에게 성찰의 시간이 요구하는 것은 보수의 정치적 자산인 그에게 좀더 성숙할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바람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 역시 총선 패배 후 정교해지기 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4월 20일 페이스북에. 하지만 패장 후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그의 정치적 복귀를 정당화하는 정치 환경이 조기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여당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 지금. 윤한두 사람은 총선 전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종섭 사태 비례대표 의원 명단 등을 놓고 갈등을 치렀습니다. 총선 후에 윤 대통령 오찬 초청에 한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또한번 갈등 기류가 형성됐고, 앞으로는 N차 갈등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이 같은 흐름이 더 예민합니다. 선거 전략가 이 씨는 윤 대통령 국정 스타일에 변화가 없고 윤한 갈등이 건강한 긴장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홀로서기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수도권 신당론은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결국 한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여부는 숙려의 시간을 가지려는 자신의 의지, 임기 3년 남긴 윤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 노력,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여론의 기류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폭을 넓히면서 조기 복귀 논란이
일어나고 7월 전대에서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폐장으로서의 반성과 자숙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분론도 있고 참패 책임론으로서는 윤, 칠, 한, 삼론이 회장,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건 하나의 규범. 정치 생물은 패장 후 규범이나 본인을 각오하는 별개로 한우 조기 복귀를 정당화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와 여부와 직결된 문제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한동훈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잘 추스리고 정치에 복귀할 의향이 있을 때 복귀해도 늦지 않고 대선 후보가 미리 앞서 나오면 김이 빠지고 여러 가지 꼬이고 퇴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등판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금방 실증나는 인물은 아니에요. 대선 후보로 매우 바람직한 이유는 많은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훌륭하고 좋은 후보가 있지만 또 그 파트너 부인 안사람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한동훈 부부 모두가 쟁쟁한 실력을 갖춘 성공한 훌륭한 아내를 둔 것도 한동훈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국제 외교가에 내놓았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한동훈의 정치 생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한동훈이 못지않아요. 그 내조가 그 부인 역할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와이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보면요. 자라면서는 자기 어머니의 보살핌 많이 받은 그런 인물이고 또 결혼해서는 아내가 그 옷차림이나 모든 것들 보면은 아내의 센스가 대단해요. 머리도 좋고 미적 감각도 뛰어나고 자기 남편을 잘 그 조력자로서 훌륭한 조력자인 것 같아. 그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기까지 그 어머니가 성장기에는 어머니가 많이 잘 키웠고 또 지금 현재는 자기 아내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동훈이를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아내까지 훌륭한 인물을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해외에 나가거나 그랬을 때 우리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아주 남편을 조력을 잘하고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자기가 이제 선택하겠죠. 정치권이 그렇게 농독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또 이렇게 그 배경을 볼 때 그 주변에 이런 대권 후보들 조국이나 조국 아내도 교수 출신이고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또 다른 영부인감들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한동훈이만큼 두 부부가 훌륭한 파트너로 국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동훈도 훌륭하고 그 또 아내까지 같이 우리나라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인물이라는 거죠.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7일 기사 폐장 한동훈 7월 전대 출마 불가 위기의 보수를 구할 인물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